자, 이번 시간부터 우편상식 제1강 총론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린다라고 하면, 최근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새 우금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일까지의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목표를 갖다 과연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험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4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대략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처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우편상식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금융상식까지 쭉 쫓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첫 번째 방법을 갖다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전반적인 기본 이론 과정을 갖다 끝내는 데 있어서 대략 한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은 신우편상식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예전에 구금융상식 강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금융상식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갖다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두 번째 방법을 갖다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갖다 진행하면서 단기간에 대략 한 한 달 안에 전반적인 내용 갖다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습이 조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험을 갖다가 다시 도전한다라는 거죠. 기존의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된 주된 기본 틀은 다 완성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우리가 새롭게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 발표된 우금 자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새롭게 들어간 내용들이 있어요. 금융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상품 관련했을 때는 예전보다 좀 많은 양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추가된 내용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1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방법을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한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쭉 실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갖다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관련했을 때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우편상식,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각각 9문씩 출제됐잖아요. 오늘은 이제 금융상식은 다음에 하고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편상식은 예전에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6문제, 여기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으로 해서 과목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0문제씩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옛날 출제하던 그런 형태의 비율을 계속 유지할 거냐, 이게 또 하나의 관점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제 교재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받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그 밖에 편집을 하진 않고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그대로의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께 이렇게 제본을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편의점이 뭐냐라고 하면 오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전 것보다 훨씬 이제 좀 편집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확한 내용 갖다가 충실하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편집 없이 교재를 갖다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군다나 각각 파트별로 해서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동하시면서 학습하기도 훨씬 더 편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20문제로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종전처럼 이런 비율을, 그러니까 3분의 2, 3분의 1을 갖다가 차지할 것이냐라는 건데, 실제 분량을 보시면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제 우편 부분에서 예전보다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와 국제를 갖다가 비교해서 이렇게 나눠 보시면 분량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 국내가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제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도 늘어났지만 거기에 각종 표가 많이 삽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목적상 의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더라도 아마도 국내와 국제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예전보다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의 출제 문항 수가 다소 약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촬영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촬영할 예정이에요. 월요일 날 3시간, 화요일 날 3시간, 목요일 날 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10강 정도를 갖다 촬영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물론 향후에 전반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시험을 갖다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대략적으로 여러분께서 일정을 세우셔가지고요. 착실하게. 중요한 거는 매일 일정 분량을 갖다가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단기간 내에 다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갖다가 다 100%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잘. 만약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갖다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약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질문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저도 예전에 이제 수험 생활 해봐서 아는데 우리가 어떤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과목 안에 들어간 모든 내용 갖다가 100% 다 완벽히 이해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거죠. 대략 시험은요. 60에서 70% 정도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암기를 통해서 그걸 갖다 메꿔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깊은 이해를 요구되는 게 아니라 과연 이제 교재 본문 내용을 갖다 성실하게 제대로 암기하고 있느냐 그걸 갖다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00% 다 외운다 이런 생각보다는 60에서 70% 정도를 갖다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혹시 만약에 더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차라리 암기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어떤 이제 특정한 영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1년 뒤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 그때 그 얘기가 이거였구나 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100% 다 이해하느냐?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재 본문을 전체 다 외우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이 있는데 실제 교재를 갖다 보시면 서술하는 틀이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편상식은요 굉장히 요약된 형태로 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는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우편상식은요 가급적 교재 본문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겠다. 이러한 다짐을 통해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금융상식은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요약돼 가지고 이 암기의 틀을 세워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우편상식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금융상식을 보면은 당황해요. 너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재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강의 스타일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를 해두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을 보신다라고 하면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두세 차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아,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시청을 통해 가지고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라고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반복하면서 일단은 외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하시는 게 단기간에 우금 성적을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은 또 중간중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강 총론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강의 시간은 대략 한 50분 정도 할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한 뭐 70분, 80분 이렇게까지 늘어나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절한 학습 시간을 갖다가 배분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분 정도로 할 거고요. 자, 먼저 보시면 총론의 출제 경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편의 의미,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편 사업 관련된 법률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편 사업 보호 규정이라고 해서 몇 가지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은 2018년, 2019년도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우편의 의미,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우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편지를 붙인다, 아니면 물건을 보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는다.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편 관련됐을 때 전 범위를 갖다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편 관련했을 때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에 맞춰서 이후에 살펴보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목적상 우리 첫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 우편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주체가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편관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약간 당혹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정 관련했을 때 전반적인 조직 체계를 갖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각 지방의 지방우정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이렇게 서술이 돼 있으면, 넓은 의미에서의 그 주체는 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편관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편관서가 도대체 뭐길래 넓은 의미에서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우편관서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 업무를 보는 기관. 그렇다면 우편 업무를 보는 기관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에는 우편 집중국이라든지 우체국, 별종 우체국, 우편 취급국, 이걸 전부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편에 대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갖다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좁은 의미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자, 그 밖에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상 취급의 대상이 문서나 물건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통화가 나오니까 당황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통화라고 했는데, 과연 통화를 우편을 통해 가지고 보내지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잠깐 맛배기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통화 등기라는 것이 있고, 나중에 민원 우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여기에 통화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문서와 물건 이렇게 끝나지 않고 통화라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좁은 의미에서의 우편이에요.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편 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 이에 덧붙여 제공한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을 갖다가 넓은 의미로서 우편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첫 페이지에서 가장 소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의 주체는 우정사업본부가 되고,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편관서라고 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 출제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 페이지에서는요, 좁은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주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좁은 의미를 설명하면서 넓은 의미의 내용으로서 이걸 갖다가 대체하거나, 넓은 의미를 대신 이걸 갖다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바꾸면서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편의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우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본적 사회 서비스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합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 그래서 많은 나라는 이 보편적 우편 서비스 예를 들어서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해요? 이 우편물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예요. 그걸 다른 말로 여기서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 전부 다 어떤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그 저렴한 요금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문서라든지 물건을 갖다 보낼 수 있도록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재정적인 뒷받침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 민간 사성업체가 쫙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잠식한다라고 하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특정한 우편물에 대해서 독점권을 행사합니다. 독점권을.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서신 독점권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서신 관련했을 때는 나라에서 독점한다라는 겁니다. 독점한다. 왜 독점하느냐? 바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만 한다라는 거죠. 나만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독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우편 요금을 통해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갖다가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나번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답어를 보시면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우편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워낙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우편에 대한 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편은 지금 이렇게 이런 각각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갖다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본에 보시면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하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뭔가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 편지 안에 저의 뜻이 있잖아요.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건을 보내는 것도 다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자, 이게 전기통신과 구별한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냐. 전기통신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전자적인 장치나 기기를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내 뜻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똑같이 뭔가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유사점이지만 그러니까 우편이나 전기통신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모두 정보를 전달을 하는 점에서는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반면에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면 우편은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낸다 아니면 서류를 보낸다라고 하면 그 편지와 서류의 실체적인 그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아니면 제가 물건을 보낸다라고 하면 물건이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서신이나 물건 등에 있어서 실체를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신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서류, 그 밖에 모든 문서 같은 걸 다 포함해가지고 서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신.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신이나 물건은 우편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통신과 구별된다라는 것은 얘네 둘은 유사점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만 우편은 좀 다른 점이 있다. 이거는 그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1장에서 배웠던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우편과 넓은 의미에서의 우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편 사업의 특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가본에 보시면 정부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업이라는 건 뭐냐?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출자하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정부기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편이죠. 우편 사업뿐만 아니라 뭐 교재는 없지만 뭐 양곡이라든지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정부기업으로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이냐?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가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우편에서 설명하니까 마치 우편법에서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실제 보면은 관련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따라서 구성원은 국가공무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뭐냐? 사업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정부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사기업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민간 기업도 여러 가지 절차나 프로세스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진행하겠지만 여기서는 주로 대표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기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업 전반적으로 뭔가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쫓아서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탄력적인 의사결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경영상 제약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 적자시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금 우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편 사업 관련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편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편지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일반 우편물이라고 하는데 일반 우편물 보내는 데 있어서는요. 그걸 통해서 받는 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원가. 원가가 있는데 원가가 더 커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일반 우편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정사업본부가 그걸 열심히 취급해가지고 뭔가 업무를 취급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적자가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는 요금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적자를 어디에서 보전받아서 메꿀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 예금과 보험 쪽의 업무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금과 보험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기를 메꿔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적자시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독립재산제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요, 어떤 개념과 조금 상반된 것이냐, 일반회계랑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금으로 뭔가 쓰고 뭔가 지출을 해요. 그런데 특별회계 관련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거 가지고 써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무서에 가면 거기서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분들은요.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냐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요. 즉 세금 걷어들인 것 쪽으로 해서 지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편사업 특성 관련했을 때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한다라는 것은 인건비 지출이 어떻게 되냐.
자체적으로 벌어들여서 인건비를 갖다 내보내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체국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력을 충분히 다 소화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생각보다 약간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만약 일반 회계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세금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다 메꿀 수 있겠지만 지금 우편 사업 관련했을 때는 특별 회계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인력을 갖다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원하는 만큼을 다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자체적으로 벌어들여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벌어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정사업 관련했을 때 어떤 인력에 대한 채용을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걸 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만큼 충원이 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독립재산제 성격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목적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 특별회계, 그 다음에 독립재산제, 이걸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독립재산제라고 했었으니까 독자적으로 수익과 지출에 대한 관리와 경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독립재산제로 하느냐? 경영의 합리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확보,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표시해놨어요. 물론 그러한 의미로 하는 경우도 맞죠.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뭐 인건비 관련했을 때 이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향후에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체국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그 해당 우체국이 실적이 별로 없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력을 갖다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우체국 입장에서는 많이 손실이 난다든지 그러면 폐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을 닫아요. 그 문을 닫는 자리에다가 다시 누굴 집어넣냐면 우편 취급국을 갖다 거기다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편 취급국은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이거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성격이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단순히 이거 특별회계 독립재산제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뭔가 개선돼야 될 점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익성 플러스 기업성이 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 희한하게도요. 우체국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갖다가 동시에 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익성이라는 것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 사송업자, 뭐냐면 택배회사 있죠? 택배회사하고 경쟁을 합니다. 택배시장에서. 자, 그래서 기업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뭐 감액이라든지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소목적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독립재산제 특별회계 이거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콜린 클라크 관련했을 때 3차 산업으로 해서 분류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자가 산업을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게 농업이고요. 여기가 제조업, 그 다음에 여기가 서비스업이었어요. 그런데 우편 관련했을 때는 몇 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3차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노동 집약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동 집약적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 결과는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그 우편 사업 관련했을 때 전체 사업 비중의 대략 60%에서 많이 잡으면 80%까지가 인건비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집약적인 3차 산업으로 해서 분류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 이건 뭐 자본 집약적 이렇게 설명되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사업 경영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자동화 설비를 갖다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를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제도나 어떤 시스템을 갖다 도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부기업 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이다.
이런 단점과 장점이 있다는 거, 독립재산제 특별회계고 콜린 클라크에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3차 산업으로 해서 분류가 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우편의 이용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보시면 이용자라는 것은 가장 쉽게 본다라고 하면 물건이나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편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물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체국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우편의 이용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건데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통설에 따르면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설이라는 것은 두루 알려져서 인정되는 학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상의 계약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사법상 계약관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편은 누가 취급한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취급한다.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와 개인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냐라는 건데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상의 계약관계라고 했으니까 사법상이라는 것은 보통 개인과 개인의 수평적인 이런 관계를 갖다 규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용 갖다 정리한다라고 하면 느낌상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개인 이런 차원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개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뭔가 우편 관련했을 때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를 갖다 찾아본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개인이 우체국을 이용해서 물건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우편물이 배달하는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물어내 이런 개념이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앞에 뭐 깜빡이를 켜면서 어떤 사람이 막 도움을 요청해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우체국에서 우편물 갖다 배달하는 그런 그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차가 고장 났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갖다 멈추고 막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뭐 일부 우편물에 대해서 내 차로 싣고 막 해가지고 배달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달라라는 게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해서 손해를 배상해달라 그 다음에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해서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는 금액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내가 생각한 것과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럼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억울합니다라고 해서 뭔가를 제기를 합니다. 억울해요. 그게 불복인데요. 그렇게 해서 제기를 갖다가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소송을 제기하냐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소송. 만약 국가와 개인 차원으로 해서 이런 공법상의 계약관계를 본다라고 하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국가와 개인에 있어서 이런 수평적인 대등관계를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관련했을 때 불복이 일어났다. 억울합니다. 나 그거 못 참을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여기서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민사소송. 그래서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도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출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답원에 보시면 우편 이용관계자라고 해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체국이 있고요. 여기에 보내는 이, 받는 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보내는 사람이 우체국 가서 이 서류를 갖다가 이쪽에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그걸 받아가지고 일로 보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관계인데 자 우편 이용의 관계자를 갖다가 교재 나온 내용대로 해서 약간 가다듬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보내는 사람이 뭐예요? 발송인이 될 것이고 우체국은 우편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넓은 의미에서 우편 설명드리면서 그 주체가 우편 관서라고 했었잖아요. 그 우편 관서라는 게 뭘 얘기한다고요? 우편 업무를 갖다가 담당하는 기관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체국이죠, 뭐. 그 다음에 받는 이는 수취인입니다, 수취인. 이런 관계. 그래서 보시면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 이것 좀 보내주세요.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더 이상 그 우편물을 보낼 필요가 없을 때 그걸 다시 돌려주세요. 라는 게 반환 청구권이에요. 이건 나중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취인 보시면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 거부권이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은요, 우편물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수취권. 수취 거부권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습적으로 좀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수취 거부권은요, 뭐랑 연결되냐면 손해배상과 연결이 됩니다. 손해배상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용했을 때 제한을 둬요. 제한한다라는 것은 손해배상하는데 약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수취 거부권은 나중에 손해배상 쪽에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편관서에 보시면은 우편물을 송달해야 되겠죠. 보내달라고 했고 그걸 갖다 보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보내주나요? 아니죠. 요금을 갖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징수권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각각의 주체에 따라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본에 보시면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해서 나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우편 상식 관련해서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융 상식 쪽에 넘어가면 이런 관계가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 약간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편의 이용관계 관련해서 보시면 사법상의 계약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예금편 가시면은 거기에 국가나 지자체 관련해가지고 예금 거래하는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 계약관계를 갖다가 통설에 따르면 어떻게 보느냐라는 입장들이 등장을 해요. 예, 그것도 연결해서 보시면 좀 더 낫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마본에 보시면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해서 나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소목적상 중요합니다. 예전에 출제된 경우가 있었었어요. 보시면 우체국 창구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직원이 접수한 때, 우체통은 어떻게 해요? 넣은 때, 방문 접수와 집배원 접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수증 교부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 언제 시점으로 되는지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우편물을 갖다 보낸다라고 했을 때 항상 계약서를 쓰고 보내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우편물을 갖다가 매번 계약서 쓰고 보낸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를 갖다가 정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책임을 갖다가 어떻게 져야 되느냐? 이런 책임에 대해서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편물을 갖다가 보내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금 교재를 참고하시면 이런 거죠. 제가 우체국을 갖다 직접 방문합니다. 우체국을 갖다 방문을 해요. 우체국 가시면은요. 여기에 예금 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예금이나 보험 쪽 업무를 보는 파트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편을 보는 그 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일반적인 우체국에 가시면 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우편이 될 수 있고 여기가 예금이나 보험 업무를 갖다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씩 달라요. 아무튼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우체국 가시면 우체국. 물론 우편 취급국은 어떠냐라고 하면 금융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은 안 돼 있지만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편물 갖다가 접수한다라고 하면 창구에 가서 이 우편물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직원 접수한 때가 바로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접수하면 그때. 물론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후속 업무는 접수한 다음에 소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소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날짜 도장 빵 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바로 이런 업무 흐름인데 아무튼 접수를 하게 되면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우체국을 갖다 방문하지 않고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우체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편물을 쓱 넣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된다래요. 넣을 때. 이걸 한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투함 이렇게 합니다. 투함할 때, 넣은 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방문 접수, 집배원 접수, 영수증 교부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방문 접수, 찾아가서 우편물을 갖다가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택배가 그래요, 택배가. 택배. 근데 우체국 택배인데 지금 현재는 용어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체국 택배 부르면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도 했었었는데 지금은 우체국 택배라고 하지 않고 우체국 소포라고 해요. 소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택배라고 하니까 자꾸 민간 택배 기업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정사업본부에서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더 신뢰성 있는 표현을 갖다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명칭이 우체국 택배라 하지 않고 우체국 소포, 소포 중에서 방문 접수는 방문해가지고 우체국 소포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가가지고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교부한 때라는 영수증 교부한 때 이때 그 다음에 집배원 접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배원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집배원이라는 분들은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게 주된 업무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배원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갖다 붙잡고 자 이거 제가 보낸 우편물입니다 라고 해서 전달해 가지고 접수한 경우가 있느냐? 현실 세계에서는 별로 없죠. 우리 주변에서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집배원 관련했을 때 업무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만약 이용자가 우편물에 대해서 접수를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집배원이라 하더라도 그 접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도시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특히 이제 사람들의 별로 없는 외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우편물 갖다가 배달하는 집배원께서 거기에서 이걸 갖다가 뭐 좀 보내주십시오. 우체국 가서 이렇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접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수증을 우편물 받고 영수증 교부한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창고에 가서 접수하자마자 우체통에 넣자마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방문 접수나 집배원 접수 관련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영수증 교부하자마자 이렇게 전부 다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 방문 접수, 집배원에 의한 접수다라고 한다면 돌아와서 수집하고 정리하고 소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일어날 때 비로소 여기 이용계약의 성립시기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자마자 전부 다 여기 이용계약의 성립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자마자 계속적으로 이용계약의 성립시기가 되느냐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같이 방문 접수나 집배원에 의한 접수에 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비로소 그래 드디어 이용계약의 성립시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때라고 한다고 한다면 만약 여기 사이에 무슨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책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우체국 창구에 직원 접수한 때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접수한 때 가지고 약간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접수를 하면 제가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또 거기서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직원이 접수한 때를 보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결제하는 겁니까? 영수증 교부받는 겁니까? 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접수한 때 그때 이미 어떻게 해요? 이용계약이 성립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창구에 가서 접수를 하면 그냥 끝이에요. 접수했는데 결제하고 영수증 받고 그 다음 후속 과정에서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가 된다는 거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직원한테, 접수한테 바로 이용계약이 성립이 돼버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더 공부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선납, 라벨 서비스가 있어요. 특히 이제 등기, 선납 등기 라벨이 있거든요. 그럴 때 등기 우편물로서 효력 발생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니까 이건 여기 총 이 지금 제 1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와 나중에 선납 라벨 서비스 관련했을 때 등기 우편물로서의 효력 발생 시점, 요 두 가지 비교하시면 약간 달라요. 약간. 그래서 이것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으면 두 가지 비교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공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어서 금융상식 쪽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금계약, 그 다음에 보험계약, 계약에 있어서 성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금융상식까지 공부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비교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주체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가 경영한다라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추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보다 직접적인 손발이 되는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관장한다라고 했으니까 관리하고 장악하겠다라는 것이죠.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하실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국가가 경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관장한다라고 하고 관장한다라고 하면서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경영의 주체가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는 그것까지 연결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편 사업에 있어서 국가가 경영하는 게 대원칙이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누군가를 세우는데 그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고 걔를 통해서 얘라는 주체를 통해서 경영과 소유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요,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개인이라고 했었으니까 우편 업무 관련했을 때 우편 취급국, 이것도 이제 개인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데 이 우편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단이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 어떤 법인이나 단체 성격이에요. 그 다음 물류사업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또 직접 경영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우편 사업은 국가 경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장, 경영주체,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또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원칙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건데 국가라는 추상적인 존재가 그걸 갖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갖다 주체로 세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세울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라고 해서 우체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취급국, 별정우체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편 업무를 갖다 취급하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55%가 우체국이에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23% 정도가 우편취급국이에요. 그 다음에 22% 정도가 뭐냐면 별정우체국이에요. 별정우체국.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전국에 걸쳐서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라고 했었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격봉투로 해서 중량이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400원, 430원, 45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렴한 요금을 가지고 전국에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번에 보시면 우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예전에 출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를 갖다가 뜻하느냐, 어떤 법률과 연결될 수 있느냐를 갖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우편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뒤쪽에 법령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편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우편사업의 경영 형태라든지 특권, 우편 서비스의 종류, 이용조건, 손해배상, 벌칙, 뭐 기본적인 사항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 서비스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등장해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냐, 선택적 우편 서비스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손해배상 관련했을 때 이런 거죠. 뭐 지연 배달했느냐, 그 다음에 우편물을 보냈는데 분실됐느냐, 손망실됐느냐, 뭐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그리고 벌칙에서는 어떠한 죄를 갖다 범하게 되면 그와 관련했을 때 징역형 혹은 뭐 벌금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서술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우편법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초 제정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0년 2월 1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의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법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 취급국은 뭐냐라고 하면 간판이 우편 취급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개인이신데 우편 업무를 보면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사업을 갖다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체국을 갖다가 문 닫게 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우편 취급국이 들어가는 사례들이 이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에 대한 제정을 갖다 최초 언제 했냐면 1982년에 했어요. 82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는 거죠. 보시면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 뭐 사업의 범위, 우편, 우편안, 우편대체, 우편예금, 우편보험에 관한 사업, 뭐에 딸린 사업조직, 예산, 인사 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요기 부분 있죠, 요기 부분. 요기 부분과 관련된 게 어떤 법이냐.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라는 거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출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우편환, 우편대체 못 들어봤는데 이런 건데요. 우편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 몇 년 됐을까요? 거의 한 20몇 년 전에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뭐가 있었냐면 돈이 필요하면 그때는 뭐 송금받아 이렇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신 우체국에서 쓸 수 있는 우편환을 갖다가 소포에 살짝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편물이 오게 되면 그걸 열어보고 우편환을 꺼내서 거기 이제 시내 나가시는 분한테 간부한테 부탁을 해서 요거 좀 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편환을 들고 우체국에 가시면 현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우편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체국에 일종의 장부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체국 예금에서 계좌를 트는 거랑 성격이 달라요. 아무튼 우체국에 뭔가 장부를 내가 하나 마련했는데 그 장부를 통해서 뭐 세금을 낸다든지 공과금을 낸다든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요즘 쓰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목적상 여기 나와 있는 뭐 사업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에 대한 규정은 뭐에 관련된 법이에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최초 제정은 1999년, 96년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별정 우체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의 업무,
직원에 대한 복무, 급여에 대한 상을 규정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등장을 했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960년대 전국에 걸쳐서 우편에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별로 없으니까 대신 누구를 이용했느냐? 민간인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우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우체국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냐?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나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와 복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연금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종 우체국 관련된 연금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의 별종 우체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별종 우체국 국장이 대략 6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개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었는데 이게 통과가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또 나름 오지에서 별종 우체국을 갖다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어가지고 법이 아직 정확하게 개정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별종 우체국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각각의 법과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최초 재정연도로 해서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한 법이 뭐예요? 우편법. 그 다음에 별종 우체국법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우체국 창구 업무에 관한 위탁 법률 이것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1996년에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 최초 제정됐다 해서 순서를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재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우편 취급국과 별종 우체국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개념만 파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목적상 의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우체국 여기 보시면 우편 이용 창구 확대 사업의 효율적 운영 우편 편의 증진이고 별종 우체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편망을 구축하는 취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개설이 불가요. 그러니까 새로 별종 우체국을 더 만들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만 유지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수는 감소되고 있고요. 반면에 우편 취급국은 이건 추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취급 업무를 비교하시면 여기는 우편 업무만 봐요. 근데 여기는 우편과 금융 서비스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민간이신 분이지만 여기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준하는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거 두 가지 비교하면서 개념만 파악하지. 개념.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편 취급국과 별종 우체국 개념이 잘 안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국제법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편에 관한 법률에는 국내의 법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규도 이 안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UPU라든지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나중에 국제우편에 가시면은 해당 국제기구 관련했을 때 더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다루게 됩니다. 그때 가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보셔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국제법규 안에 UPU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APPU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연합의 조약도 다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죠? 그러면 UPU 조약에 뭐가 있느냐? 많아요. 뭐 헌장도 있고 의정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협약 그다음에 업무 약정 뭐 이런 규칙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업 목적상 의의가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혹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편 상식이 20문제까지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게 문제를 갖다가 접근해서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도 눈으로 비교하시면서 다른 거하고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뭐 세부적인 의미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우편 관련했을 때 이렇게 연합체를 갖다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지역별로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해당 우편연합을 구성하는 걸 허용하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연합에 우편연합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조약도 들어가는데 보시면 1962년 4월 1일에 창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의 협력 관계를 설정, 뭐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회원국 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1962년 창설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국제 우편에 가시면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APPU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 공부하면 1961년에 창설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여기서 딴소리하고 저에 가서 또 이상한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목적상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정사업본부에서 정확한 내용을 갖다 추려가지고 수정해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면 국제우편에서 1961년에 창설됐다. 여기서는 1962년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맞느냐?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막 찾아보면 뒤에서 설명되고 있는 요 내용이 맞아요. 1961년 창설. 요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 뭐냐라고 하면 두 개가 다른데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일단 다르더라도 각각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얘도 기억을 하는데 실제 타당한 걸로 따져보면 뭐가 타당하냐? 요게 더 타당해요. 요거에. 예.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관련했을 때는 1961년에 창설됐다라는 게 더 타당하긴 합니다. 여기서 딴소리, 저기서 딴소리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얘가 더 타당하긴 한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자료를 발표하잖아요. 자료를 발표한다는 것은 시험의 범위와 내용을 갖다가 확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따로따로 기억은 하시되 정확한 내용은 국제우편 뒤쪽에 나와 있는 얘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다자간협정 또는 양자협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제특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 우편물을 갖다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신속하게 우편업무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EMS인데 얘네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있는 표준 다자간협정, 양자협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요. 국가 간의 우편물을 신속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나랑 비슷한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표준 다자간협정, 양자협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제법규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양자협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양해각서라고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라고 하면서 양해각서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양자협정과 그 다음에 양해각서는 같은 의미냐라는 건데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같은 의미. 아닙니다. 양자협정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양해각서는 원칙적인 내용을 갖다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요 양해각서를 하더라도 원칙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그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웃긴 하지만 그러면 얘는 도대체 왜 들어갔느냐라는 거죠. 얘가 들어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럼 얘는 왜 들어갔느냐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양자협정이 요게 있는데 양자협정과 또 다른 개념의 양해각서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라는 정도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이거 이런 부분 관련했을 때 지금 양자협정과 양해각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표준 다자간협정, 양자협정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규안에 포함된다. 다만 밑에 양해각서라고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와 다른 개념으로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로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편 상식에 대한 학습을 할 때는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이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상호 충돌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법령 쪽에서는 또 약간 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갖고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1차적인 판단 기준은 뭘로 잡느냐? 항상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갖다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우정사업범위에서 내용을 발표한다는 것은 시험의 범위와 판단 근거를 확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 시험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한 50분 정도로만 하려고 했는데, 약간 그 앞에서 여러 가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나요? 다음부터는 조금 줄여서 강의를 갖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 사실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나마 뭔가 주된 내용을 갖다가 제시해 주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갖다 좀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우편에 대한 의의가 있죠. 그 주체와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우편 사업의 특성 관련했을 때 정부기업이다, 특별회계, 독립재산제, 뭐 노동집약적인 3차 산업이다 라는 것들. 이어서 우편의 이용관계 보시면 사법상의 계약관계다. 통설에 의하면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로서 여기 창구에 접수했을 때, 그 다음에 우편한 우체통에 넣을 때, 그 다음에 방문 접수를 하든 집배원에 대한 접수한다라고 한다면 영수증을 교부한 때,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편에 관한 법률 관련했을 때 각각의 법과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연결해서 살펴보시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최초 제정에 대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 1강 총론 쪽의 일부만 내용 갖다 살펴보셨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내용이 길었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매일매일 꾸준한 학습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일정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일정한 분량을 반드시 해낸다, 그런 다짐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갖다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